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다. 섣부른 행동은 삼가도록. 퍼펜마스터의 목적은 세 가지로 추정된다. 하나는 더 많은 인간들로부터 감정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. 또 하나는 우리가 보호 중인 만발을 제거하는 것. 마지막 하나는 자기가 가진 힘의 근원이 되는 우정미를 자기 수중에 넣는 것. 이상의 세 가지로 추정되는군. 그 셋 모두 실현되면 곤란해지는 것들 뿐이다. 우리는 퍼펜마스터를 막아야만 한다. 그런데 자료를 보니 힘의 근원이 되는 우정미 양을 죽이면 퍼펜마스터가 자멸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군. 이에 홍시영 감시관이 그 여학생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에 적혀 있었어. 꼰대, 당신 생각은 어떻지? 당신도 그 계집애를 죽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? 천만에, 논할 가치도 없다. 이건 최악의 선택이야. 그 여학생은 민간인이다. 기역서고 정도라면 몰라도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일이 돌이킬 수 없어질 거다. 또 아무리 협박을 당했다고는 해도 민간인 여학생을 살해한다면 최민우 경감이나 부사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이 상황에서 그들과 반목하는 일은 피해야 해. 애초에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은 홍시영 감시관이 그 여학생의 기억을 빨리 소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.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여학생에게 차원적 치료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. 따지고 보면 이번 일의 원인을 제공한 건 홍시영 감시관인 셈이야.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정미 양을 죽이겠다니. 나타, 책임은 내가 지겠다. 우정미 양을 보호하도록. 그리고 퍼펜마스터를 네가 직접 처리해라. 네 실력으로 말이지. 그렇게 나와야지. 그 짜증나는 녀석은 내가 쓰러뜨려주겠어. 너도 우정미 양을 죽이는 건 껄끄러웠던 모양이지. 뭐? 웃기지 마. 그딴 계집애는 아무래도 좋아. 난 힘도 없는 약골들을 죽이는 게 싫을 뿐이야. 그런가? 그렇다면 네 소원대로 강적인 퍼펜마스터를 쓰러뜨려보도록. 일단은 퍼펜마스터가 학교 쪽으로 보낸 차원종들로부터 처리해라. 신간고등학교 본관에 출동하는 거다. 적의 목덜미를 노려라. 수단은 가리지 말고.